인닷케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호루라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뭐 이제 뭐 캐릭터 같은 모델링보다는 좀더 설계적인 모델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진 기능, 뭐 스케치라는 이런 기능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케치를 다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스케치 툴 전용 툴이 아니라 이제 요 모양. 자, 요 모양에서 이제 해볼 텐데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80에 14에 14. 네, 그래서 빼는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사각형 하나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가로가 80이고요. 그다음에 세로가 14, 높이가 탭 14. 이렇게 뒤로 눌러서 이렇게 합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정해든 뭐 상관없죠. 그래도 일단은 위치를 이렇게 뭐 슬립 걸어서 딱 정해놓으면은 좋긴 하겠네요. Y같이 위치가. 자, 여기 이제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모양을 빼고 여기 필렛 주려고 해요. 필렛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7에 9. 9에 7또 하나 더 부를게요. 그러면은 가로가 9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건 상관없고 높이가 7이죠? 네. 이렇게. 자, 얘를 정렬을 해봐야 돼요. 정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구에 정렬. 자, 이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맞추고 여기 맞추면은 끝에 딱 맞죠? 예. 이 상태에서 자, 편집에 가서 빼기. 여기서 얘를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쉘 기능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2 넣으면 이제 커지죠? 마이너스 2 해서 2 적용. 그랬더니 아니 예쁘게 파졌겠죠? 안 봐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필렛 목깎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자 안에 필요 네. 이렇게 잡고 적용. 그래서 여기는 7mm죠? 네. 적용.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게, 이게 된 걸까요? 일단은, 예. 실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뭐가 실수가 있냐면은, 요 부분의 치수가, 이제 X치수가 9, 그러니까 19 더하기 7, 16mm에요, 16mm. 그죠? 그래서 다시 정렬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둘 적용하고 이쪽에 맞추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편집에서 빼기. 네, 여기서 요거를 뺍니다. 적용. 이 상태에서 필렛. 네, 실수했어요. 여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적용 7. 유효하지 않은 연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까요? 다시 해볼게요. 빼기. 여기서 여기를 빼고, 그 다음에 목깎이. 선택이 단계가 되겠네. 적용 7. 그럼 이럴 때는 이뭐 각자 뭐 오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얘를 새로 만들자. 편집해서 불러가지고, 자, 가로가 아까 16이었죠? 그 다음에 세로는 같이 하고요. 높이가 7.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자, 도구의 정렬.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둘. 적용해서, 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네.
다시 해볼게요. 편집 빼기 여기서 여기를 적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눈깎이 적용 7 되죠.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아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건데 변형을 여기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요거 취소를 할게요. 네, 취소하고 일단은 쉘부터 만들어야죠. 쉘 눌러서 마이너스 2 2를 넣고 7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목깎이에서 요 선택을 하고 적용 7. 예.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를 딸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제가 어제 이 툴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델링 이제 두 번째 모델링 대상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을 파야 되는데 여기 치수에 가면은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모양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죠. 자, 일단은 봤을 때 이제 얘가 여기하고 15하고이니까 요 간격이 얼마냐? 30.5에서 15를 빼니까 15.5인 거예요, 요게.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6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요 거리가 얼마냐? 요 거리가 9.5네요. 9.5. 그죠? 요 모양. 요 모양 작동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15.5, 여기는 2mm. 그다음에 요거는 6mm, 요거는 여기까지 요 거리는 9.5다. 요거를 계산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도면을 이제 대충 손으로 스케치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전체는 이렇게 이렇게 된 애가 그러면 어떤 석이 필요해요? 2이고 여기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2, 높이가 2이고 그 다음에 가로 이 부분이 15.5인 애가 필요한 거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로가 15.5예요. 그 다음에 세로는 12하죠. 왜냐면 이 14에서 4를 빼니까 10이 나오는 거예요. 높이는 2mm? 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걸 잘라낼 건데요. 이 잘라낸 모양. 그러니까, 걔는 얼마냐면은, 9.5에, 그죠? 9.5, 2, 뭐 이런 데입니다. 자, 스케치를 한번 써볼게요. 예. 스케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고, 예. 스케치라는데요. 일단은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뭐 얼마인지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2. 여기가 오는데 여기까지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가 19.5.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 차면은 이제 프로파일이 만들어진 거군요. 이러면 이제 3D 그 모델링 잘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돌출합니다. 아까 10mm 했죠? 예, 여기 10mm니까 생성 적용. 자, 얘를 이동해서 돌려볼게요. 자, 이동해줘. 이렇게 해서 예, 90도 됐죠? 올렸죠? 자, 그러면은 이 스케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얘가 이제 여기 와야 되는데, 자, 이동. 요거는 이제 스냅 명령이 맞겠네요. 자, 스냅. 요 점에다. 이렇게 적용 누르면 딱 붙습니다. 좋죠? 이게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그래서 편집에서 빼기. 제가 하는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자. 마찬가지 얘랑 이제 뭐 정렬기를 써도 되겠죠? 정렬.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키 얘랑 하고 적용하는데 일단은 센터 맞추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위쪽 맞추는 게 좋겠네요. 일단 여기 맞출게요. 여기서 이제 치수를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얘가 얼만큼 뒤로 가야 돼요? X축 방향으로
15mm, 여기 요 부분이 15mm가 이동해야 되죠.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15, 17.75인가요? 17.75. 하고 엔터 치면, 예. 여기 위치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편집에서 빼기. 여기서 요거를 적용. 예. 된 거죠? 자, 홀하게 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엔더 캐드를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젠가 새로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열쇠고리 만들고, 두 번째로 이제, 요거, 호루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방법뿐만 아니고, 뭐, 팅커캐드를 하시고 다할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케치 기능이 있어서 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호루라기 모델 해봤고요. 여기 파일에서 내보내기. 근데 이거는 선택한 거랑 뭐 다른지 모르겠어요. 있네요. 자,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것만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만 내보내기 해서 ST에 다른 형식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저장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